안녕하세요. 6월 29일 투데이 미니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뉴욕이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월화수 이렇게 3일 동안 지금 뉴욕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한 92도 그리고 이제 오늘도 95도 뭐 내일은 96도 이렇게 해서 내일이 가장 더운 날이 될 텐데 지금 뭐 기온은 그 정도 나오고 체감온도는 100도가 훨씬 넘습니다. 굉장히 더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여기 뉴욕 더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염이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에 닥친 이 폭염, 이 더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더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죠. 어제 뉴욕이 92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어제 같은 날 그 서부에 오리건주가 있거든요. 서부에 이제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낮 최고 기온이 113도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욕도 사람들이 굉장히 덥다 했는데 그 92도는 더운 것도 아니었던 거죠. 포틀랜드는 113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이게 45도 정도 섭씨 화씨로 113도. 이게 지금 그 미국의 날씨입니다. 서부 지역으로.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은 서쪽이지만 또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선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도 어제가 107도.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더 북쪽이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서쪽도 무려 116도까지 치솟았어요. 기온이. 이 정도로 지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 서부 지역은 지금 이제 6월 말이잖아요. 이 6월이 되면 이맘때 이제 굉장히 비도 많이 내리고 여름 직전이어서 이때 비가 많이 내리면서 좀 약간 쌀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부 지역 사람들은 이 6월을 뭐라 그러냐면 주뉴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월의 June과 1월의 January를 합쳐서 주뉴얼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6월이 굉장히 선선하고 쌀쌀하다는 얘기죠.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올해는 이게 지금 110몇 도 막 이렇게 100도가 넘는 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애틀 6월 평균 기온이 70도 정도예요. 굉장히 선선하죠. 이 정도면 6월인데도. 그래서 6월에도 그 시애틀에는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이 뭐 전체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70도인데 누가 뭐 에어컨 키나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 지역이 얼마나 더운지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더우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대목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되는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열 수도 없어요. 이 기온이 너무 높아서 장비들을 안전하게 작동시킬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고요. 심지어 야외 수영장, 더운데 수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외 수영장들도 다 문 닫았대요. 왜냐하면 이 바닥이 너무 뜨거워갖고 사람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면 오히려 수영장, 아이스크림 가게가 막 붐이 일어야 되는데 너무 더우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케이블이 녹고요. 그 케이블 선이 녹을 정도로. 그래서 이 전력망이 마비되면서 경전철이라든가 전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됐고요. 심지어 도로 포장도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일요일이었죠. 그날 오후에 오리건주 유진시라는 곳에서는 그 올림픽 육상 트랙 그 올림픽 육상 선수들 선발전이 있었는데 이 육상 트랙의 온도가 무려 150도. 이게 한 섭씨로 하면 한 66도나 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육상 선수 선발전이 완전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해요. 뭐 그 외에도 너무 더워서 도로가 뭐 휘어지거나 갈라지고 그런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에 대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고요. 알래스카 남동부, 알래스카 하면은 아시죠? 거의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래스카 남동부, 그 다음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이 지역에서는 이 더위로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홍수 경보 대피령까지 발령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서북부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더위가 끓고 있고, 심지어 그 북극 지역에 이제 눈까지 지금 녹고 있는 상황이라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 거죠. 물론 이런 이상 기온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기후 변화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이제 기후 변화가 왔고, 그래서 이런 이상 기온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고, 지금 그 미국에는 그 열돔, 힛돔이라고 해서, 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기권하고 성층권 사이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좀 섞어주는 이 제트 기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해지면 대기권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가 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열에 데워진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 이게 고기압이 이렇게 지붕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또 땅이 뜨거워지니까 그 지열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안에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열이, 그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걸 힛돔, 열돔, 한국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현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운 거라고 합니다. 특히 그 고기압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게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지상의 공기를 누르면서 단열 압축을 하기 때문에 기온이 더 오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미국의 서북부 지역에는 로키 산맥인가? 그게 있죠. 아마도 그래서 그 주변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압력밥솥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압력이 높으면 기온이 확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덥다. 아마도 이 힛돔의 영향권이 동부 지역에까지 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더위가 있진 않았지만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데 서쪽은 덥지만 그렇게 습도가 높지는 않은데, 지금 이 동부 지역은 습도가 높아서요. 이게 92도, 95도 이렇지만 그 체감온도가 100도가 넘어가요. 110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더위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상 이게 지금 폭염이라는 게 해마다 뭐 좀 일찍 찾아오기도 하고, 여름이 아직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강도도 훨씬 강해지고, 그 다음에 오래 지속이 되고,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그래지는 거예요. 뭐 당연히 온난화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1970-80년대 이후로 기후학자들이 어떤 예측을 했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더 작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걸 이미 70-80년대 경고를 해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결과물을 지금 보고 겪고 있는 거죠. 그 지난 200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무려 7만 명이 사망을 하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2010년에는 뭐 러시아가 엄청난 폭염이 닥쳐서 무려 5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 서부지구 폭염의 경우도 전문가들이 좀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대체로 서늘한 지역이에요. 그 캐나다 서쪽도 밴쿠버에 있는 지역도 북쪽이긴 하지만 되게 온화하다고 그러죠. 그 시애틀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들이 겨울에도 크게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상 최대의 연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다,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여러분 지난 겨울 생각나세요? 텍사스의 한파가 몰아, 텍사스는 겨울에도 별로 안 추운 지역인데 거기에 한파가 몰아닥치니까 온 그냥 그 주 전체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수도 다 터지고 전기 다 끊기고 사람들이 막 얼어 죽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익숙하지 않은 기후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 지역도 그렇게 온화한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되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이번 주까지만 서부 지역은 좀 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는 괜찮아질 거래요.
뭐 동부 지역은 수요일까지만 이렇게 더울 것 같고요. 목요일까지 약간 덥다가 아마 이제 비가 좀 오고 나서는 기온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뭐곧 그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뭐 여기뿐이 아니에요. 그 유럽도 보면은 그 평상시, 그러니까 원래 더웠던 지역이 아주 폭염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덥지 않은 지역이 주로 그래서 뭐 동유럽이라든가 그리고 인도 북서부 지역 이런 데는 좀 별로 그렇게 덥지 않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서부 같은 지역 이런 데 지금 폭염이 발생해서 많이 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후에 대한 기준선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폭염 발생 건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2018년도에 미국 기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발생 건수가 1960년대에는 연간 2건 정도. 그 1년에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한두번 정도 이렇게밖에 안 더웠다는 거죠. 근데 2010년대에는 연간 6건으로 증가했고요. 폭염 지속 기간도 1960년대에는 한 20여 일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한달 정도 좀 반짝 더우면 이제 괜찮아졌는데, 2010년대에는 60여 일, 그러니까 한두달 내내 덥다는 거죠. 그래서 한 45일 정도가 더 길어졌다는 겁니까? 한 50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죠. 배 이상, 3배 이상 이 정도로 더워진 겁니다. 그 유럽 연구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발표했냐면 세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따뜻한 해 20년 가운데 19년이 무려 2000년 이후였다고 합니다. 가장 이렇게 순서대로 가장 따뜻한 해를 났을 때 이제 그 상위 20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년이 전부 2000년 이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작년이죠. 그리고 2016년 이두 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다고 합니다. 작년이 그렇게 더웠었나 봐요. 근데 글쎄요. 올해 지금 벌써 6월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뜨거워지는 걸로 봐서는 올해가 또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폭염이 이제 서서히 큰 피해 없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으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곧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미국의 뜨거운 날씨, 정말 폭염 경보까지 내려진 지금의 날씨 상황 전해드렸습니다.